뭐가 좋은 거예요? 라벤더의 향이 랍스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더라도 단맛도 강하게 해주고요. 불쾌한 맛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라벤더가 랍스터 맛을 올려준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찜기를 준비한 뒤 한쪽 찜기에 랍스터에만 라벤더 차를 뿌려줬는데요. 아직까진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빨갛게 잘 익은 랍스터 선수들 드디어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라벤더 향을 입힌 랍스터에서 단맛과 식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맛의 심판 때 차례로 올려지는 두 선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꼼꼼하게 살피며 맛을 보기 시작하는 손님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 결과는? 맛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네. 달라요. 녹색은 씹히는 식감이 탱글탱글해서 구수해서 맛있는데 검정색은 좀 질기고 살짝 비려요. 확실히 비리구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녹색깔 부분이요. 내장이랑 같이 먹었을 때도 좀 더 내장 부분에 비린 것도 좀 더 담백하고 더 단맛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확실히 비린 게 많이 없어지나 봐요. 손님들의 선택을 받은 라벤더 랍스터. 소량의 라벤더가 맛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 26종 있어요. 랍스터에도 이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이 이 꽃향기의 이 단맛과 랍스터의 단맛이 합쳐지면서 더 풍부하게 그 풍부하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정신 뭐 두통하고 이럴 때도 좋고 향이 좋으니까 식욕을 도와주고 특히 살균자 모양 때문에 이 랍스터에도 자칫 비린 맛이 날 텐데 라벤더 향으로서 비린 맛을 다 잡아줍니다. 랍스터 조리법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데요. 잘 쪄지고 있는 랍스터를 꺼내서 꼬리를 잘라낸다. 알 수 없는 사장님의 행동은 계속되고. 아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육수미나 집게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분 정도 더 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찍는 이유가 좀 있나요? 아, 꼬리 같은 경우는 몸통 통째돼서 같이 찌게 되는 경우 질겨지게 됩니다.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부터 맛까지 완벽한 가성비 식당. 이윤이 남긴 할까? 해보니까 이쪽에 횟집만 500m 안에 50곳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걸 39,000원 받으면 2,652원 남아요. 전문가가 분석한 랍스터 한 생의 총 원가는 36,348원. 큰 이윤을 보지 못한다는데요.